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Fresh Fire, Works Well.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코너,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 아무튼인가요? 아니면, 아무튼인가요? 어떤 게 맞아요? 하여튼인가요? 하여튼인가요? 예. 네. 어떻든인가요? 어떻든인가요? 어디가 맞아요? 예. 네. 자, 자, 이 세 개, 이 세 문제 골라봐요. 소위 세 문제 골라봐요. 예. 맞는 거 써봐요. 맞는 거. 맞는 거. 맞는 거. 자, 세 문제 중에, 맞는 거 써보세요. 풀방구리님, 1633님, 아정님, 인화님, 네. 이 중에 맞는 거 써보세요. 맞는 거. 맞는 거. 아정님은 했고, 1633님. 1633님은 어떻든이요? 예, 풀빵구리님은 어떻든 앞에 치고 1633님은 뒤에 치고
또 아정님은 앞에 치고, 이인화님은 다 뒤, 다 뒤. 예. 자, 답은 요 아무튼이 맞죠. 예, 아무튼이 맞고. 자, 하여튼은 하여튼이 맞고. 예. 그 다음에 어떻든은 어떻든이 맞아요. 예.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렇든도 앞에 치가 맞아요. 예. 이렇든. 이렇든. 그 다음에 그렇든. 그렇든도 그렇든이 맞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아무렇든 있죠. 아무렇든. 예. 그러니까 이렇든 그렇든 그 다음에 예, 아무렇든 예, 이런 걸. 자, 이렇게 그렇든 이렇든 저렇든 예, 저렇든 저렇든 이건 저렇든 이거 예. 이거 이제 구별하겠죠.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볼까요? 자, 아무튼은 에, 무엇이 맞다? 아무튼이 맞다. 예, 그죠? 그 다음에 하여튼은 예, 하여튼 예,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어떻든 네, 그렇든 이렇든 네, 저렇든 아무렇든 이거는 이 튼으로 쓰지 않는다. 예, 네, 이렇게 만든다. 자, 아무튼은 오른쪽 아무튼이 맞고, 하여튼은 오른쪽 하여튼이 맞고, 예, 네, 그 다음에 어떻든 그렇든 이렇든 저렇든 아무렇든은 앞에 치가 맞는다. 예. 알겠죠? 예, 로에 히읗, 할 때는 든이 다 맞아, 든. 예. 구별하겠어요? 구별하겠어요? 예. 예. 하여튼, 아무튼만 빼고 나머지는 어떻든, 그렇든, 이렇든, 저렇든, 아무렇든, 이렇게 한다. 예. 정리했죠? 한번 지나면, 67년 만에 돌아오는, 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였습니다. 자, 갑니다. 자,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오늘 글교정 코너에서는, 지금, 오늘 많이 결석했네요. 예. 우리 풀빵구리님, 그리고 이인환님, 그리고 1633님, 그리고 무랑개님, 예, 4237님, 그 다음에 구루터기님, 그 다음에 김부배님, 그 다음에 지훈님, 이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 계신 분이, 에, 풀빵구리님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인환님 와 계시고, 그 다음에 또 1633님 와 계시고, 그 다음에 구루터기님 아직 안 오셨죠? 4237님 아직 안 오셨죠? 무랑개님 아직 안 오셨죠? 에, 지우님 아직 안 왔고, 김부배님 아직 안 왔죠. 예, 그러면 지금 오신 분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풀빵구리님 먼저 할까요? 예, 풀빵구리님. 낙엽씨의 대가, 풀빵구리님의 작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요즘 풀빵구리님이 재미났어, 보면. 그치? 예, 꽃비입니다. 꽃비.
자, 꽃피부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풀빵구리님의 127번째 작품입니다. 예. 놀랍죠? 127번째 작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꽃비인데요. 꽃비인데, 꽃비, 단 하나의 의미로 꽂히는, 또 꽂히고 푼 비의 화려한 외출을 그렸는데, 예. 또 하나의 의미, 의미로 꽂히는 꽃비인데 단 하나의 의미로 꽂히는 단 하나보다는 또 하나의 의미로 꽂히느냐 하니까 예? 단 하나 예, 단 하나가 아니라 꽃비는 또 하나의 의미 왜냐하면 꽃으로 달려있을 때하고 꽃으로 떨어졌을 때니까 꽃으로 달려있을 때는 하나의 의미고 또 꽃이 떨어졌을 때는 또 하나의 의미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꽃이는 또 하나의 의미로 꽃이는인데 꽃비인데 휘날리니까 또 하나의 의미로 휘날리는 펼치는 또 하나의 의미로 펼치는 예, 또 하나의 의미로 또 하나의 의미로 펼치는 비의 화려한 외출은 아니죠. 꽃비인데 꽃은 낙화를 의미하잖아요. 꽃비 그러면 그쵸? 이게 비의 화려한 외출이 아니라 그냥 화려한 외출이죠. 뭐 그냥 화려한 외출 예, 이거 아닐까요? 예. 이거에 맞는 것 같은데. 꽃비는 뭐냐? 또 하나의 의미로 펼치는 화려한 외출. 예. 이게 꽃비일 것 같아요. 그죠? 예. 꽃비, 불빵구리. 또 하나의 의미로 펼치는 화려한 외출. 예. 그렇죠? 예. 야, 멋지네요. 꽃비를 아주 낙엽시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노을입니다. 노을. 예, 노을인데, 그리움으로 붉게 타는 애간장 그랬는데, 붉게 타는 노을. 붉게 타는 건 맞죠? 노을은. 그리움으로 타는 불타오르는 그리움으로 불타오르는 애간장 예. 붉게 안해도 불타오르는 그리움으로 불타오르는 애간장 예. 그리움으로 불타오르는 애간장 그리움으로 타오르는 애간장 예, 그리움으로 타오르는 애간장. 예, 이거 되죠. 예, 그리움으로 타오르는 애간장. 이렇게. 됐죠? 예, 노을, 풀빵구리. 그리움으로 타오르는 애간장. 이렇게. 그 다음에, 심쿵심쿵 그랬는데요. 예, 막무가내. 그리움 매달린 심장 소리. 마냥 좋아. 무작정 포로 되어버린 소리 그랬는데 막무가내 심쿵심쿵인데 심쿵심쿵 심장이 뛰는 소리니까 그리움 심장소리 그러면 직역이 되어버리니까 그리움 매달고 그리움 매달고 무작정 포로 되어버린 소리
그리움 매달고 무작정 토로 태워버린 소리. 그리움 매달고 무작정 포로 되는 소리. 포로 되어 무작정 그리움 매다는 소리. 포로 되어 무작정 그리움 매다는 소리. 또는 그리움 매달고 무작정 포로 되어버린 소리. 포로 되어 무작정 그리움 매다는 소리. 이게 더 낫지 않는가? 자, 포로 되어 무작정 그리움 매다는 소리. 이게 더 낫지 않는가? 포로 되어 무작정 그리움 매다는 소리. 이게 심쿵심쿵이지. 그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포로 되어 무작정 그리움 매다는 소리. 됐죠? 자, 대단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김태현의 멜로디 나갑니다. 샘콩 풀빵구리. 포로되어 무작정 그리움 매다는 소리. 노을 풀빵구리. 그리움으로 타오르는 애간장. 꽃비 풀빵구리. 또 하나의 의미로 펼치는 화려한 외출. 네, 우리 풀빵구리님의 127, 128, 129번째 교정작품 꽃비, 노을, 심쿵이었습니다. 네, 우리 풀빵구리님이 낙엽씨의 대가로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인화님의 96번째, 이제 네 편만 더하면 100번째가 됩니다. 네, 이인화님의 96번째 교정작품 시심입니다. 자, 시심. 자, 시심을 보죠. 저기를 교정번으로. 예, 교정번. 예. 자.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심입니다. 시심. 아, 96번째 교정작품 시심. 네, 시심. 자, 눈부시도록 순수로 펼쳐진 가슴밭 아름다운 향수길에서 빛나는 별이 되어 웃으며 선치타던 너. 꿈꾸듯 마냥 좋아 환희로 춤추며
쫓아가던 길목엔 빛의 여운만 남긴 채 출입금지란 표지판 하나 달랑 걸어놓고, 걸어놓고죠? 걸어놓고, 예. 걸어놓고, 걸어놓고,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 간 너, 시시미니까. 아직 갈 길, 갈 띄고 길이죠? 갈, 리을 관행사인 전성음이, 길은 명사, 갈 길 멀지만 정도를 어기지 않는 가녀린 마음, 이해 못할 경종 울리더니 새로운 길 어이 찾으라고 심장 발자국 멈춰 서게 만든 너.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하나? 머물다 기아로 죽을 것인가? 낯선 길에서 방황하다 불안과 초조로 쓰러질 것인가? 아니다. 금지 안내판 너머로 가련다. 사막의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그 길에 영원히 네가 서 있지 않을지라도. 예, 시심을 가지고 이렇게 썼네요. 자, 시심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눈부시도록 순수로 펼쳐진 가슴밭 아름다운 향수길에서, 예, 눈부시도록 순수로 펼쳐진, 처음부터 너무 그냥 수식구가 많은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순수로 펼쳐진 가슴밭, 이것도 아름다운을 자꾸 수식을 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향수의 길, 이렇게. 향수의 길, 향수의 길, 그 다음에, 아, 빛나는 별이 돼요. 빛나는 별이 돼요. 빛나는 별이 돼요. 웃으며 손짓하고, 이렇게. 예, 웃으며 손짓하고, 여기가 1년. 예. 그 다음에 꿈꾸듯 마냥 좋아. 꿈꾸듯 마냥 좋아. 꿈꾸듯 환희로 춤추며 쫓아가던 길목엔 빛의 여운만 남아. 예. 빛의 여운만 남아. 예, 남아. 여기가 2연. 예. 2연, 2연. 예, 그 다음에 출입금지. 춤지 출입금지란 표지판 하나 달랑 걸어놓고. 순식간에는 안 해도 되겠죠. 어디론가 사라져간 너. 이렇게. 얘가 3년. 출입금지란 표지판 하나 달랑 걸어놓고 어디론가 사라져간 너. 예, 됐죠? 아직도 갈 길 멀지만, 아직도 갈 길 멀건만 아직도 갈 길 멀건만, 예, 멀지만, 멀건만, 바로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하나? 요리 갈까요? 뭐, 경종 울리더니 새로운 길 어이 찾으라고, 심장 발자국 멈춰서게 만든 너 그랬는데, 아직도 갈 길 멀지만,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하나? 사라져버렸으니까, 예. 사라져버렸으니까, 이렇게 바로 가야 되냐는가? 이제, 아직도 갈 길 멀건만, 어디를 바라봐야 하나? 이제를 넣어가지고,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하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머물다 기아로 죽을 것인가? 낯선 길에서 방황하다 불안과 초조로 쓰러질 것. 이 주제를 다 노출해 버렸죠. 불안, 초조, 기아. 예. 예. 금지 안내판
저 너머로 가련다. 예, 바로 그러죠. 저 너머로. 저 너머로. 요 앞에 어디를 바라봐야나 하다가 아까 요거 머물다 기아로 죽을 것인가? 예. 아니면 낯선 길에서 방황하다 불안과 초조는 놔두고 쓰러질 것인가? 예, 쓰러질 것인가? 이렇게 머물다 기아로 죽을 것인가? 낯선 길에서 방황하다 쓰러질 것인가? 예, 이렇게 그다음에 아니다. 예. 안내판은 놔두고 저 너머로 아니다. 저 너머로 가련다. 예, 가련다. 와시스 나올 때까지 이거 할 필요 없겠죠. 예. 그 길에 영원히 네가 가로막고가 있을지 가로막고 서 있을지라도 예, 있을지라도 이렇게 해야지. 예. 이렇게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자, 우리 인화님의 96번째 교정 작품 시심입니다. 시심. 자, 시심을 한번 어떻게 정리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 시심. 순수로 펼쳐진 가슴밭 향수의 길이 있어요. 여기서 말이죠. 빛나는 별이 되어 웃으며 손짓하고, 예. 또 꿈꾸듯 환희로 춤추며 쫓아가던 길목엔 빛의 여운만 남아요. 예. 빛의 여운만 남아. 그리고 출입금지란 표지판 하나 달랑 걸어놓고 어디론가 사라져간 너. 이게 시심이라고. 예. 이게 시심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아직도 갈 길 멀건만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하나. 예. 머물다 기아로 죽을 것인가? 예. 낯선 길에서 방황하다 쓰러질 것인가? 아니다. 저 너머로 가련다. 예. 그 길에 영원히 네가 가로막고 서 있을지라도 네가라고 그랬네. 자. 네가라고 그러는데 만약 이걸 그리움이 하면 어떨까요? 그리움이 그 길에 영원히 그리움이 가로막고 서 있을지라도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시집 속에 넣을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시집 속에 넣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요 시심을 그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에서 산골 나그네가 있어요. 산골 나그네. 요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산골 나그네. 예.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에 이 김유정의 작품 소설 제목 산골 나그네 있잖아요. 예. 산골 나그네를 붙여 가지고도 시가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다 읽어도 되죠. 예. 자, 산골 나그네라고 한번 붙여봐봐요.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의 도전작품 산골 나그네. 그래가지고 읽어봐봐요. 산골 나그네. 이인환. 순수로 펼쳐진 가슴밭 향수의 길. 빛나는 별이 되어 웃으며 손짓하고 꿈꾸듯 환희로 춤추며 쫓아가던 길목엔 빛의 여운만 남아. 예. 만약에 산골 나그네 여기를 골짜기로 해야 되겠네. 골짜기엔 빛의 여운만 남아. 이렇게. 출입금지란 표지판 하나 달랑 걸어놓고
어디론가 사라져간 너. 아직도 갈 길 멀건만.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하나? 머물다 기아로 죽을 것인가? 낯선 길에서 방황하다 쓰러질 것인가? 아니다, 저 너머로 가련다. 그 길에 영원히 그리움이 가로막고 서 있을지라도 좋잖아요. 네, 산골 나그네로도 아주 좋은 네, 시가 됐네요. 네, 이렇게 한번 응모를 해보세요. 자, 두 가지 다 산골 나그네 또 시집 속에 이렇게 시심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의 응모 작품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좋죠? 네. 아, 일단은 산골 나그네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산골 나그네. 산골 나그네. 자, 김태현의 멜로디 흐릅니다. 산골 나그네 이인환. 순수로 펼쳐진 가슴밭 향수의 길, 빛나는 별이 되어 웃으며 손짓하고 꿈꾸듯 환희로 춤추며 쫓아가던 골짜기엔 빛의 여운만 남아 출입금지란 표지판 하나 달랑 걸어놓고 어디론가 사라져간 너. 아직도 갈 길 멀지만 멀건만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하나. 머물다 기아로 죽을 것인가. 낯선 길에서 방황하다 쓰러질 것인가. 아니다, 저 너머로 가련다. 그 길에 영원히 그리움이 가로막고 서 있을지라도.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우리 풀빵구리님, 그리고 이인화님의 작품을 마무리했고요. 우리 물안개님의 68번째 교정 작품, 성북동입니다. 네. 아, 물안개님 오셨죠? 예, 네, 물안개님. 물안개님, 어제 솥단지라는 작품이 있었죠? 예, 네, 솥단지. 이 솥단지라는 작품이 말이죠. 예, 네, 솥단지. 솥단지. 그게 그 김유정의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에 솥이 있거든요. 솥단지 김유정이 작품에 솥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에 솥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응모를 하세요. 예, 솥단지를 솥으로 바꿔서 응모를 하시고 나중에 시집에 실을 때는 솥단지로 하시면 돼요. 예. 이번에 응모를 한번 해보세요. 솥으로, 이렇게 응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성북동이라는, 물안개님의 이게 68번째 교정작품. 아, 오늘 69번째까지 하면 내일, 아니지, 월요일 날인가요? 예. 월요일 날 만약 한 편을 더 쓰면 70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수진 제1시집이 완성됩니다. 예. 월요일 날 70편 되는 그때, 축하를 받기를 바랍니다. 짝짝짝! 짝짝짝! 이렇게 축하를 받기 바랍니다. 자, 성북동, 입니다. 자, 찻잔에, 노을 물들이면, 예. 그 다음에 꽃샘바람은 언덕길 나뭇가지 흔들고, 탐장 휘감은 노란 꽃잎 위에 달인 달그림자 비춰질 띠고 때, 낯설음은 나의 치읓이 들어가죠. 예. 낯설음 이렇게 하죠. 낯설음에 살랑대는 깃발들 애틋하네 풍경 소리 되어 가슴 파고드는 보고품이 바이튼 비집고 피었네. 예, 이렇게 됐네요. 보고품이 피었다는 개념이 좋죠. 예,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찻잔에 노을이 물들이면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찻잔에 노을 치면 이래도 되죠. 예, 찻잔에 노을 치면, 예, 꽃샘바람 그랬는데, 꽃샘바람은 봄에만 있잖아요. 근데 바람은 1년 내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언덕길 나뭇가지 흔들고 이렇게. 예. 바람은 나뭇가지 흔들고 이렇게 하고, 나뭇가지 흔들고, 예. 바람은 언덕길 나뭇가지 흔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담장 휘감은 노란 꽃잎 위에 달기림자 비춰질 때 이렇게. 담장 휘감은 노란 꽃잎 위에, 예. 담장 휘감아 달그림자 비추면, 예. 담장 휘감아 달그림자 비추면 이런 방법도 있고, 예. 담장 휘감아 달그림자 비추면 담장 휘감는 달그림자 비추면 이래도 되고, 예. 예, 그렇게 되죠. 예. 담장 휘감는
장짱 휘감는 예, 탈그림자, 탈그림자, 담짱 휘감는 탈그림자, 비추면, 예, 비추면, 비추면 이렇게. 그다음에 낯설음에 살랑대는 깃발들 그랬는데, 낯설음에 살랑대는 애틋함, 애틋함의 깃발들 이러면 어떨까요? 예, 애틋함의 깃발들 이렇게. 그 다음에 풍경소리 되어 그랬는데, 보고품의 풍경소리 되어, 예, 풍공소리 되어, 풍공소리 되어, 풍공소리 되어, 풍경소리 되어, 가슴 파고드는, 가슴 파고드는, 풍경소리 되어 가슴 파고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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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파고드는, 파고드는, 보고품, 보고품, 여기다 올리고, 그 다음에 바이틈, 바이틈, 비집고, 바짓금 비집고, 비집고, 바짓금 들어와, 바짓금 비집고, 피었네, 이 방법이 있고, 바이틈, 풍경소리 되어, 파고드는 풍경소리 되어, 가슴 파고드는 보고품, 네. 가슴 비집고 피었네. 풍경소리 되어 파고드는 보고품, 만약 가슴을 여기서 뺀다면, 네. 풍경소리 되어 파고드는 보고품, 네. 가슴속 비집고 피었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예, 이렇게, 예, 성북동 대사관 관저들이 엄청 많았다고? 아, 성북동에 대사관 관저들이 많다고. 그렇죠. 나라들이 많으니까. 예.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자, 찻잔에 노을 지면, 예, 바람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자, 다 들어가나요? 다 들어가죠. 자, 한번 보죠. 성북동입니다. 자, 1년. 첫 잔에 노을 지면, 네. 그 다음에 바람은 언덕길 나뭇가지 흔들고, 예. 네. 그 다음에 담장 휘감는 탈그림자 비추면, 네. 그 다음에 낯설음에 살랑대는 애틋함의 깃발들, 예. 네. 그 다음에 풍경 소리 되어 파고드는 보고품, 예. 가슴속 비집고 피었네, 이렇게. 예. 가슴속, 비집고 피었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에다가 만약 응모를 하시려면, 여기 성북동을 김유정의 작품에, 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길. 예. 길. 수필에 길이라는 작품이 있어. 요거는,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 문학상의 응모를 할 경우 길, 예, 길로 하시면 돼요. 길, 예, 길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길이 맞는가 한번 봐봐요. 김태현의 멜로디 갑니다. 길 물안개 찻잔에 노을 지면 바람은 언덕길 나뭇가지 흔들고
탐장 휘감는 달 그림자 비추면 낯설음에 살랑대는 애틋함의 깃발들 풍경 소리되어 파고드는 보고픔 가슴속 비집고 피었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우리 풀빵구리님, 그리고 인화님, 예, 작품에 이어서 물안개님의 69번째 교정 작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편만 더 하면 우리 물안개님 70편이 되므로 이수진 시집이 완성됩니다. 예,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자, 우리 70편이 되면 물안개님은 이제 문단에 데뷔하셔도 됩니다. 예, 얼마든지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예, 50편 넘으면 문단 데뷔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신인문학상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예, 자, 이별입니다. 이번에는 시조에 도전했어요. 이야, 이제 물안개님이 시조에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시 쓰고 또 틈나는 대로 시조도 도전하고 이렇게 또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는 물안개님이 멋집니다. 예. 우리 많이 칭찬해 주셨네요. 예, 물안개님 얼른 등단하셔야 되겠어요. 풀빵거리니. 우리 2633님이 짝짝짝. 예. 우리 0715님이 축하. 예. 이인화님이 성북동 찻집은 분위기가 다 좋은가 보다고. 예. 물안개님이 예, 아직 등단은 실력이 부족하다고. 예. 자, 겸손의 말씀. 이제 70편이면 등단하셔도 됩니다. 예, 0715님이 좋아요. 짝짝짝. 예. 우리 생보다님 오셨네요. 생보다님도 축하드린다고. 예. 4237님 인사해 줬고요. 물안개님이 성복동 가는 길목 삼청동의 카페가 분위기가 있다고. 예. 자, 풀빵구리님이 다음에는 이제 2634님 등단을 차리라고. 예. 예. 물안개님이 남편 사랑은 빼라고. 왜? 아니, 사실 팩트만 이야기해요. 팩트. 팩트. 변함없는 팩트. 예. 풀빵구리님이 함께 걸어 시인의 길, 시인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미애님한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안개님의 69번째 교정작품 70편에 바로 한 발 앞선 작품입니다. 예. 이별입니다. 이별. 예. 호숫가 길게 누운 저녁놀 붉게 타면 풀숲에 내리앉다는 붙여준다 그랬죠. 붙여주고 달물이 일렁이고 새로운 둥지 만들어 철새는 날아가네. 예. 자, 호숫가 길게 누운 3사 저녁놀 붉게 타면 3사 풀숲에 내리앉은 3사 달물이 일렁이고 3사 새로운 둥지 만들어 3호 철새는 날아가네 3사 그랬네요. 여기 4-3 자리인데. 자, 어쨌든 뭐 감점 없이 시조 율격을 지켰기는 했는데 지금 1년에 보면 호숫가 길게 누운 아직 수식구가 안 끝나고 저녁놀까지 갔잖아요. 예. 그래서 3-4로 똑 떨어지지 않고 다음으로 이어갔기 때문에 리듬에서 약간 좀 어설픈 리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풀숲에 내려앉은 다시 여기서도 여기서 안 끝나고 내려앉은 달무리 여기까지 수식구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감점은 되지 않아도 약간 좀 어설픈 리듬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똑 떨어지게 3, 4에서 떨어지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호숫가 길게 누워 이렇게 떨어뜨려 수식어를 가지 말고 호숫가 길게 누워 저녁놀 붉게 타면 이렇게 그러면 저녁놀이 호숫가에 길게 누워가지고 붉게 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입체적이 되죠. 예. 그 다음에 호숫가 풀숲에 내려앉은 달머리 일렁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끊어요. 자, 풀숲에 내려앉네. 예, 내려앉네. 그 다음에 달무리 일렁일렁 일렁일렁 해봐봐. 예, 풀숲에 내려앉네 달무리 일렁일렁. 예, 되잖아요. 예, 되면 여기서 3, 4에서 딱 끊어버리라. 예, 그 다음에 새로운이란 단어가 좀 시어답지 않죠. 그쵸? 새로운 이런 것들은 시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예. 가령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연민의 둥지, 예? 둥지, 연민의 둥지를 치어, 연민의 둥지 만들어, 예. 연민의 둥지 만들어. 그다음에 철새는 주격조사죠. 주격조사 안 하려면 여기다가 철새들 날아가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철새들 날아가네, 예. 절세들 날아가네 이렇게 호숫가 길게 누워 저녁놀 붉게 타면 예. 풀숲에 내려앉네 탈무리 일렁일렁 예. 연민의 둥지 만들어 철새들 날아가네 이러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별이라는 시를 이렇게 시집 속에 완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 응모 작품 중에 시조가 두 편 있거든요. 네, 시조가 두 편 있는데 이걸 말이죠. 지금 김유정의 작품에 보면 왜 이렇게 줄어졌어? 예, 갑자기 줄어졌어. 예, 큰일 났네. 자, 다시 키울게요. 갑자기 글씨가 줄어졌어요. 예. 글씨가 줄어졌어요. 자, 글씨를 키울게요. 왜 갑자기 말을 안 들어? 갑자기 글씨가 아주 적어졌어요. 글씨를 좀 키우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예. 자 원래는 이별이라는 작품인데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에서 시조가 두 편이 있어요. 예, 시조 두 편 응모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말이죠. 잎이 푸르러 가시던 님이 예. 이런 작품이 있어요. 예. 예. 잎이 푸르러 가시던 님이 예,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자, 잎이 푸르러 가시던 님이 이 제목이 있는데 김유정의 작품 제목이에요. 예. 자, 호숫가 길게 누워 저녁놀 붉게 타면 그러면 풀숲에 내려앉아요. 예. 달무리 그러면 달무리 일렁일렁하고 그리고 연민의 둥지 만들어 철새들 날아가네. 예. 가능하죠. 예. 잎이 푸르러 가시던 님이 지금
불숲에 내려앉아서 이렇게 그 연민 때문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그려져 있죠. 예. 잎이 푸르러 가시던 님이 예. 아, 물안개 호숫가 길게 누워 저녁노을 붉게 타면 불숲에 내려앉네 탈물이 일렁일렁 연민의 동지 만들어 철새들 날아가네. 예. 철새들은 날아가는데 예. 지금 시초가자는 가기 싫은가 봐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응모를 해볼 수도 있다. 예. 나중에 이제 시집으로 할 때는 이쪽 이별로 이렇게 시집 속에 넣으면 됩니다. 아셨죠? 예. 멋집니다. 우리 물안개님이 열심히 하니까 좋은 작품들이 예, 막 태어납니다. 자, 이별로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이별. 자, 갑니다. 갑니다. 이별 물안개 호숫가 길게 누워 저녁노을 붉게 타면 불숲에 내려앉네 탈물이 일렁일렁 연민의 둥지 만들어 철새들 날아가네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우리 풀빵구리님 이인화님 물안개님의 작품에 이어서 이번에 4237님의 작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633님
그리고 구루타기님, 그리고 김부배님 순위로 하겠습니다.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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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7님의 요게 157번째 교정작품이네요. 이야, 대단합니다. 예. 천년 구비구비를 착각했어요. 구비구비? 천년 구비구비? 예. 구비구비. 괜찮은데요? 예. 자, 157번째 교정작품. 육간체 연간대. 육간체. 헛간체로 할까요? 헛간체. 예. 연간은 하지 말고, 그냥 헛간체. 헛간체로 한번 해보죠. 예. 한낱빛. 한낱빛. 구비구비. 구비구비. 예. 구비구비. 그 다음에, 꽃피듯 헛간체에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예, 헛간체 꽃피듯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예, 헛간체 꽃피듯이 이렇게. 그 다음에 서로시 키어올라, 단호박 댕굴댕굴, 단호박인데 대롱대롱을 하되 대롱대롱 이렇게 대롱대롱. 그 다음에 풍경화 발자취 따라, 발자취 인양, 예, 발자취 인양, 인양, 여기저기 비추며, 비추네, 예, 비추네, 이렇게, 한낱빛 구비구비, 흙간채 꽃피듯이, 소로시 기어올라, 단호박 대롱대롱, 풍경아, 발자취 인양, 여기저기 비추네, 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활짝 핀 햇덩이라고 그랬는데, 햇덩이도 명작꽃 장단 맞춰 그랬는데 햇덩이가 좀 걸리네요. 요거를 그냥 추상으로 하나 넣어. 활짝 핀 구상, 햇덩이 구상, 명작꽃 구상, 장단 맞춰 구상, 구상으로만 돼 있잖아요. 요럴 때는 추상을 하나 넣어요. 이렇게 활짝 핀 보고품도 명작꽃 장단 맞춰 이러면 좀 입체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짝 핀 구상에다가 보고품 추상을 살짝 끼어. 그러면 활짝 핀 보고품도 명작꽃 예? 장단 맞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돼. 그러니까 더 입체적인 맛이 나죠. 예. 그 다음에 맷돌은 붙여주고 자 맷돌, 맷돌 위 옛 얘기들, 옛 얘기들, 옛 얘기들 거치 손 아스라이 했는데 아 그냥 오늘도 평범하게 오늘도 아스라이 맷돌 위 옛 얘기들 오늘도 아스라이 이렇게 텐마루 곶간빵 텐마루 곶간빵인데 곶간은 시옷은 연장 같은 것까지 넣어주는 방이거든요. 예 그러네 헛간체니까 헛간체 헛간체는 연장까지 넣어. 그러니까 곶간빵으로 해줄까? 예, 곶간 시옷을 넣으면은 낫 호미 이런 걸 넣어준 자리. 예, 곶간. 예, 곶간빵 추억 구름처럼 논이네 이렇게. 곶간빵 추억 구름처럼 논이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잊혀진 뒤엄자리 뒤엄자리죠. 뒤엄이죠. 뒤엄자리. 그 다음에 옥자마 피고지고 옥잠화 아니야? 옥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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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잠화 피고지고 이래야겠죠? 석가래 예수 향기 그랬는데 석가래 예수 자락 자락 예수 자락 아련히 속삭이듯 이렇게 사랑방 긁는 소리 그랬는데 긁는 소리 부직갱이 탓도다, 예, 예, 긁는 소리, 예를 내야 되니까, 예 자까지 넣으려면, 독서 소리에, 그러면 3, 5가 되죠. 부직갱이, 예, 탓도다, 탄단에 하면 되죠. 탄단에, 탄단에, 이렇게, 탓단에, 예, 탄단에 해도 되고, 논이네니까 탄단에 하면 되죠.
비춘의 논인의 탄단에 이렇게. 자, 1년에 보면 한낮빛 굽이굽이 3사 헛간채 꽃피듯이 3사 소롯이 소롯이죠 소롯 소롯이 소롯이 기어올라 3사 단호박 대롱대롱 3사 풍경화 발자친 양 3호 여기저기 비춘의 4삼 네. 정형시조 율격 지켰죠? 자, 그 다음에 활짝 핀 보고품도 3사 명작꽃 장단 맞춰 3사 맷돌위 옛 얘기들 3사 오늘 또 아스라이 3사 텐마루 곶감빵 추억 3호 구름처럼 논인의 4삼 이렇게 잊혀진 두엄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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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엄 두엄 아닌가 두엄 두엄짜리 두엄짜리일 것 같은데 예 두엄 두엄 두엄짜리일 거야 두엄짜리 두엄짜리 예 두엄짜리 맞아요 두엄을 쌓아둔 자리니까 두엄짜리가 맞아요 예 두엄짜리 두엄짜리 옥자마 피고 지고 삼사삼사 석갈에 석갈에 애수자락 아련히 속삭이듯 삼사삼사 사랑방 독서 소리에 삼오 부식갱이 부직갱이 아니야 부직갱이 티엄짜리라고 아니야 두엄짜리가 맞다니까 두엄짜리 맞아요 예 네. 두엄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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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텐마루가 아니고 텐마루고 텐마루 예 텐마루 텐마루 어 맞잖아 어 두엄짜루 맞잖아 두엄짜리 맞지 요 봤지 두엄짜리 맞지 예, 국어사전에 맞지? 자, 그 다음에 텐마루고 텐마루고 옛 얘기는 아직 안 붙었으니까 떨어지고 옛 얘기들 그 다음에 석가리 예수자락 아련히 속삭이듯 그래 삼사삼사 사랑방 독서 소리에 부직갱이 부직갱이가 맞아요 그죠? 부직갱이 부직갱이 맞아 부직갱이 예 아이고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아 어디로 도망갔어 응 예. 도망갔어 응예 부직갱이 어 어디로 도망갔어 어디로 갔어 예, 도망가 버려. 화면이 도망가. 부지깽, 응? 부지깽, 깽깽깽깽이, 예, 부지깽이. 봐, 부지깽이가 맞잖아. 요, 부지깽이 맞지? 부지깽이? 부지깽이, 예, 아궁이 따위에 불을 뗄 때, 불을 애치거나, 끌어내거나, 거두어 넣거나 하는 데 쓰이는, 아, 막대기, 예, 부직갱이, 예, 맞죠? 예, 부직갱이, 예, 그 다음에, 아, 피고 지고, 예, 피고, 띄고 지고, 그럼 다 됐죠? 자, 전체를 보죠? 자, 헛간채, 헛간채라는 참 독특한 시여. 아마 이런 제목으로 시를 쓴 사람은 아마 4237 밖에 없을 거야. 헛간채를 잘 안 써요. 그죠? 예. 한낮빛 구비구비 3사, 헛간채 꽃피듯이 3사, 소롯이 기어올라 3사, 단호박 대롱대롱 3사, 풍경화 발자취인 양 3호, 여기저기 비춘의 4, 3, 활짝 핀 보고품도 3, 4, 명작꽃 장담맞죠 3, 4, 맷돌의 애를 얘기들 3, 4, 아, 오늘 또 아스라이 3, 4, 텐마루 곶감빵 추억 3, 5, 구름처럼 논인의 4, 3, 잊혀진 두엄짜리 3, 4,
아, 옥자마 피고지고 3, 4, 석가래의 숫자락 3, 4, 아련히 꽃 속삭이듯 3, 4, 독서방, 사랑방 독서 소리의 3, 5, 부지깽이 탄단의 4, 3. 맞죠? 예. 예. 맞죠? 시골서 듣던 정겨운 낱말들을 접하니까 아주 좋다고 불판고리님이 예, 좋답니다. 그 다음에 구루터기님이 정겨운 고향 전경이 그려진다고 짝짝짝. 예. 그 다음에 아, 우리 구루터기님이 고향 그리워라. 예. 예, 불판고리님 부지깽이로 불장난하다가 불낼 뻔했다. 나는 실제로 불내버렸다니까. 예, 사랑채가 타버렸어요. 해찰하다가. 그 동네 애들이 차치기 하고 있는데 불 떼다가 이제 차치기 하는 곳에 가가지고 차치기 응원을 좀 하고 왔거든요. 우리 동생이 이제 그 할 차례에서 내가 가서 코치 좀 하고 왔지. 그랬더니 보리 보리칩을 이렇게 아궁이에다 밀어 넣었는데 그 보리칩이 아, 그 허청에 그 보리 그 큰 더미에 이렇게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났죠 뭐. 아버지 죄송해요. 예, 불냈어요 제가. 사랑채를 불태웠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 죄송해요. 예. 야, 물안개님이 고향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항상 미안해요. 예, 미안해요. 예, 사랑채 불내서 항상 평생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예. 그 내가 사랑채 불냈는데 그 지금도 뚜렷한 기억은 뭐냐면 나를 안 때렸다는 거야. 차라리 그때 맞았으면 덜 미안했을 것 같은데 안 때리는 거야. 부모님이 안 때리는 거야. 불냈는데.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지금 생각해 보면 미안해. 예. 때렸다면 안 미안했을 것 같아. 근데 안 때리는 거야. 불냈는데도.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안해. 예. 네. 물안개님도 불깡통 돌리다가 오빠들이 집을 태웠다고. 우리 오호사형님 전주하시 오셨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헛간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에다가 만약에 낸다면 헛간체인데 무엇이 있을까요? 산골 봄밤 오래 산골짜기 밤이 조금만 찰렀으면 부지깽이가 있으니까 산골로 올까? 산골. 예. 만약에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이 그렇게 문학상에 시조 두 편이 있거든요. 시조 두 편이에요. 예. 이거 있기 때문에 이걸 산골로 해도 되죠. 예. 산골. 네. 예. 산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되는가 한번 봐봅시다.
자, 김태현의 멜로디 갑니다. 산골 4237 한낮빛 굽이굽이 헛간채 꽃피듯이 서로시 기올라 탄호박 대롱대롱 풍경화 팔자친 양 여기저기 비추네 활짝 핀 보급품도 명작꽃 창단 맞춰 맷돌 위 옛 얘기들 오늘도 아스라이 툇마루 곶감빵 추억 구름처럼 논이네 잊혀진 두엄짜리 옥자마 피고지고 쑥가리의 숫자락 아련히 속삭이듯 사랑방 독서 소리에 부직갱이 탄다네 네. 자, 이번에는, 4237님의, 진달래인데요. 이게, 158번째, 예, 158번째, 대단하죠? 158번째입니다. 예, 교정본 같이, 만들어 보죠. 예, 교정본. 자, 진달래입니다. 진달래. 요즘에 이제 진달래 막 피기 시작하죠. 온 사냐, 온, 온은 뒤죠. 온 사냐, 풍경들이 톡톡, 이래야 되나? 숨결 대화, 연분홍 빛깔 띄고 모아, 소로시 향기 실어, 담임길, 꽃구름 놓아, 화려하게 피었네, 진달래, 진달래를 이렇게 다루었네요. 진달래, 김유정은 진달래가 없나요? 예. 김유정은 진달래가 없고, 봄봄으로 할까요? 봄봄? 봄봄? 예. 김유정은 봄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달래로 먼저 고쳐보죠. 자, 온 사냐? 풍경들이 톡톡 숨결 대화 이렇게 온사냐 풍경들의 온사냐 풍경들의 은은한 톡톡 숨결 대화 톡톡 숨결 대화 톡톡 풍경들이 톡톡 숨결 대화 은은한도 괜찮겠는데 은은한 예 은은한도 괜찮죠 은은한 숨결 대화 이렇게 온 사냐 풍경 들은 온 사냐 풍경 들으 은은한 숨결 대화 숨결 들으도 좋긴 한데 들은 수식구가 있어버리네 온사냐 풍경들의 은은한 숨결 대화 좋은데 그쵸 그 다음에 연분홍 빛깔 모아 그랬는데 빛깔 모아도 되고 향기를 실으니까 빛깔 위에
빛깔 위에 서로시 향기를 실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님길 꽃구름 놓아 화려하게 폈네 이런 방법일 거니. 예. 추억의 꽃구름 놓아 화려하게 폈네. 예. 예. 온산야 풍경화들 하면 되겠다. 온산야 풍경화들 은은한 숨결 대화 이렇게. 예, 그러면 끊어지죠. 3, 4. 연분홍 빛깔 위에 소롯이 향기 실어 좋고요. 다님길 꽃구름 놓아. 추억의 꽃구름 놓아. 그리움 꽃구름 놓아. 추억의 꽃구름 놓아. 화려하게 피었네. 화려하게 펼치네. 숨결 대화를 펼친다고. 다님길. 추억의 꽃구름 놓아 화려하게 펼치네. 예. 대화를 펼치네. 이게 더 낫죠. 숨결 대화를 펼치고 향기 실어 펼치고. 이게 더 낫죠. 자, 해볼까요? 온산야 풍경화들 3,4. 은은한 숨결 대화 3,4. 연분홍 빛깔 위에 3,4. 소로시 향기 실어 3,4. 추억의 꽃구름 놓아 3,5. 화려하게 펼치네 4,3.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완성하고, 김유정 문학상에 만약 응모한다면, 예. 응모한다면 이거를, 본범으로 할까요? 본범으로 해도 될 것 같아. 봐봐. 본범. 요거는,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 요거는, 시조 두 편이니까, 시조 두 편. 시조 두 편이니까 본범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본범. 온산야 풍경화들 은은한 숨결대와 봄이죠. 본범이죠. 그 다음에 연분홍 빛깔 위에 소롯이 향기 실어 본범이죠. 예. 그 다음에 추억의 꽃구름 놓아 화려하게 펼치네 본범이죠. 딱 맞네. 딱 맞아. 김효정. 예. 예. 본범 좋습니다. 원래 본범은 가운데 점이 있어요. 예, 가운데 그 원 제목에 이렇게 본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꼭 점 안 찍어도 돼요. 예. 네, 전주아 씨가 봄이 왔어요. 우리 4237님이 이중 교정으로 수고가 많다고. 당선만 된다면 이중이 아니라 3중, 4중도 교정합니다. 당선만 되십시오. 예. 네, 당선만 되면 됩니다. 왜냐? 당선이 되면 우리가 비빔밥을 얻어먹거든요. 그러니까 비빔밥 먹는 갈비탕도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예. 그래서 2중 3중으로 지금 막 합니다. 막 합니다. 교정 예. 2중 3중으로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상을 타면 비빔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자, 이 본범으로 내도 딱 맞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으면 내고, 나중에 이제 그 시집으로 낼 때는 진달래로 내도 되고, 본범으로 내도 되고, 예,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범 4237 온 산야 풍경화들 은은한 숨결대와 연분홍 빛깔 위에 서로시 향기 실어 초계 꽃구름 놓아 화려하게 펼치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우리 4237님의 159번째 교정 작품입니다. 놀랍죠? 159편이면 제 2시집 140편 제하면 제 3시집 19번째입니다. 제 3시집 19번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4237님의 저력. 지금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서 가장 선두주자예요. 그죠? 159편. 지금 풀빵구리님이 129편, 김부배님이 128편으로 뒤쫓고 있습니다. 아무리 뒤쫓아도 아마 159편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단합니다. 예. 자, 요게 159편째 작품 울 엄마 또는 사랑일기로 썼습니다. 어떤 게 맞을지 안 보죠. 타오르는 황혼빛이 낮반달에게, 낮반달은 붙여도 돼요. 낮반달, 낮달도 붙잖아요. 낮반달에게 뭘 말하려는지 말하다 붙고, 다, 달은, 달은 노수저니까, 니을 히읗이죠. 다의 니을 히읗. 달, 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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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달은 노수저. 노수저는 한 단어고, 노수처럼 길들여진이죠. 길들여진 뜰하게 별똥별 환한 달길 따라 백옥 같은 엄니 가슴에 백옥 같은 엄니 가슴에 포근히 입맞추는데 백엿잇 배자는 오에 이어요. 백엿잇 누인 그리움 촉촉 촉촉은 이고 촉촉이 눈물결 태워 서로로 잠들다 해덩이를 잘 쓰네. 우리 사이삼칠 해덩이를 좋아해. 불꽃바람 낯익은 낯익은은 치읓이 들어가요. 나의 치읓 낯익은 빛깔로 스며 구름 낀 하루 밝은 동산 깨우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한번 검토해 보죠. 예. 타오르는 황혼빛이 낮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거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다 다른 노수저처럼 길들여진 뜰악에 길들여진 뜰악 여기 좋은 것 같아. 요거 좋네요. 다 다른 노수저처럼 길들여진 뜰악 이거 좋아요. 그 다음에 별똥별은 하지 말고 환한 달길 따라 좋고 좋아요. 그 다음에 백옥 같은 엄니 가슴 그랬는데 백옥 같은 엄니 가슴에 만약에 울 엄마라는 제목으로 할 경우는 엄니 가슴을 넣을 필요 없고 백옥 같은 가슴에 해도 되고 사랑일기를 제목으로 했을 때는 백옥 같은 엄니 가슴에를 하고 그렇죠? 아니 설령 사랑일기를 해도 그냥 가슴에로 나가는 게 낫겠어요. 그죠? 예, 그렇지. 백옥 같은 가슴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 다음에 포근히 입맞춘다 그랬는데 환한 발길 따라 백옥 같은 가슴에 입맞추는데 포근히 하지 말고 그냥 입맞추는데 이렇게 하면 돼. 입맞추는데 그 다음에 백엿잇 누인
백예님 누인까지를 함께 백예님 누인, 그 다음에 그리움, 그리움 촉촉이, 그 다음에 눈물결 태워, 눈물결 태워, 눈물결 태워, 잠들다는 놔두고, 잠들다는 놔두고 바로 동상 깨우네로 가요. 동상 깨우네. 예? 촉촉이, 그림 촉촉이 눈물결 태워 동상 깨운다로. 예. 해덩이, 그래서 해덩이 불꽃바람 할 때 해덩이는 하지 말고 그냥 불꽃바람. 예. 낯익은 빛깔로 스며 스며 구름 낀 하루 뭐 하루 밝은 안에도 구름 낀 동산 깨우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구름 낀 동산 깨우네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요거를 없애버리고. 예. 이렇게. 자, 요거를 1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예. 제목을 정하면 돼요. 사랑일기도 좋은 것 같고. 예. 사랑일기가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일기. 사랑일기. 자, 사랑일기. 다 다른 녹수저처럼 길들여진 뜨락. 아주 좋네요, 이거. 예. 다 달아진 녹수저처럼 길들여진 뜨락이라고. 아주 표현이 좋죠? 그 다음에, 화얀 달길 따라 백옥 같은 가슴에 입 맞추는데, 사랑일기니까. 사랑 띄고 일기. 그 다음에, 백엔진 누인 그리움 촉촉이 눈물결 태워. 예.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불꽃바람 낯익은 빛깔로 스며, 예, 구름 낀 동산 깨우네, 좋죠. 예, 좋은 것 같아. 아, 우리, 김유정 기억하기, 에, 기억하기에서 이게 지금, 아, 무슨 제목이 맞을까요? 무슨 제목? 조선의 집시? 조선의 집시? 조선의 집시라는 작품이 있는데, 예. 조선의 집시. 자,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죠. 요거를 만약에, 구름 끼인을 띄고,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김유정의 작품에 조선의 집시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예. 조선의 집시로 한번 해볼까요? 조선의 집시로. 예. 조선의 집시. 예. 다 다른 녹수저처럼 길들여진 뜨락. 환한 달길 따라 백옥 같은 가슴에 입맞추는데. 예. 그 다음에 백엔인 누인 그리움 촉촉이 눈물길 태워. 예. 불꽃바람 낯익은 빛깔로 스며 구름낀 동산 깨우네. 구름낀 여정 깨우네 그럴까? 구름낀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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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니까 여정 깨우네. 이렇게 하면 조선의 집시가 되겠는데요. 예. 조선의 집시라는 김유정의 작품이 있는데 여기다가 응모를 할 경우 자 김유정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 예. 시 예, 두 편 예. 예, 요거 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집 낼 때는 이렇게 사랑일기로 내시면 돼요. 예, 사랑일기 사랑일기로 내서 구름낀 구름 사랑일기로 이렇게 내서 구름 띄고 낀 동산 깨우네 이렇게 하면 되죠. 사랑일기니까. 구름 낀 동산 깨우네 해도 되고 구름 낀 여정 깨우네. 근데 이제 집시니까 여기는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을 낼 때는 조선의 집시니까 여기를 구름 낀 여정으로 하면 좋죠. 예, 그렇게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예, 바쁩니다. 바빠. 시집에 넣을 것 따로 교정하고 또 김유정 이렇게 문학상에 응모할 것 또 따로 교정하고 바쁩니다. 바빠요. 바빠. 바쁩니다. 바빠. 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자, 읽어 드릴게요. 자, 갑니다. 갑니다. 우리 김태현의 멜로디 갑니다.
조선의 집시 4237 다 다른 노수저처럼 길들여진 뜨락 환한 달길 따라 백옥 같은 가슴에 입맞추는데 백엔린 누인 그리움 촉촉이 눈물결 태워 불꽃바람 낯익은 빛깔로 스며 구름낀 여정 깨우네 자, 풀빵구리님, 이인화님, 물안개님, 4237님 작품에 이어서 그루터기님의 19번째 작품 고향이고요. 이어서 김부배님의 128번째 작품 시입니다. 예. 자, 그루터기님의 19번째 교정 작품, 자, 교정본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고향입니다. 고향. 자, 고향을 또, 어떻게 그렸을까요? 예. 고향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아, 요게, 아, 시조네요? 아, 우리 구루터기 님도 시조에 도전하고 있네요? 이야. 자, 시조입니다. 예. 대단하죠? 구루터기 님의 시조. 널따란 들판 위에 눈부신 아침 햇살, 농부의 가슴 가득 웃음꽃 피어나고 잘 익은 보리 나달들, 어화둥둥 내 사랑. 이렇게 됐네요. 예. 고향입니다. 고향이니까 널따란 들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농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리 나달들 나왔고 예, 어화둥둥 내 사랑이 나왔는데 근데 내와 어화둥둥 내 사랑은 너무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문제고 널따란 들판 위에 눈부신 아침 햇살은 너무 흔하잖아요. 예, 눈부신 아침 햇살은 누구나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 흔하니까 이게 문제인데요. 농부의 가슴 가득 웃음꽃 피어나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보리나달들이라고 그랬는데 보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 익은 뭐 여러 가지 곡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자 널따란 들판 위에 눈부신 그래서 아침에서는 너무 흔하니까 여기는 구상, 널따란 구상, 너 들판 위에 구상, 눈부신 구상, 아침 햇살 구상이잖아요. 다 구상만 되니까 하나를 추상을 넣는 방법이 눈부신 뭐 마음 햇살이라든가 약간 변형을 시켜요. 변형을 시키고 농부의 가슴 가득 웃음꽃 피어난다. 웃음꽃 피어난다. 뭐 문제는 없겠는데. 잘 익은 보리는 아니겠죠? 곡식으로 좀 넓혀요. 예. 곡식 나달들, 잘 익은 곡식 나달들, 예. 어화둥둥,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은 너무 많은데, 어화둥둥, 내 사랑. 어화둥둥, 얼싸. 어화둥둥, 철시고. 약간 변화시키면 어때요? 어화둥둥, 내 사랑은 누구나 쓰니까 약간 좀, 변화시키는 방법. 어화둥둥, 얼싸라든가, 어화둥둥, 얼싸, 어화둥둥, 철시구, 뭐 이런다든가, 약간 변형을 시키는, 어화둥둥, 철시구, 뭐 이런다든가, 예, 약간 변화를 시켜야지, 어화둥둥, 내 사랑은 너무 많이 쓰니까, 예,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구루터기님의
예, 실 속에 넣으시고, 만약에 이것도, 김유정 문학상에 만약 응모한다면, 예, 김유정 문학상,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 문학상에 응모한다면, 지금 김유정의 작품 중에서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금 따는 콩밭이라는 것도 있고, 봄과 따라지라는 것도 있고, 금 따는 콩밭, 금 따는 콩밭, 금 따는 콩밭도 괜찮은 것 같은데, 금 따는 콩밭, 예, 요것도 제목이 있어요. 가을도 있고, 예, 금 따는 콩밭, 괜찮을 것 같아. 금 따는 콩밭, 널따란 들판 위에 눈부신 마음의 쌀, 농부의 가슴 가득 웃음꽃 피어나고 금 따는 콩밭하고 딱 어울리죠. 잘 익은 곡식 나달들, 어화둥둥 철시구, 예, 금 따는 콩밭.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괜찮죠?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응모를 해도 되고, 나중에 이제 요거 이제, 예, 고향으로, 응모해서도 되고, 이제 고향으로 실 속에 넣으셔도 되고,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은 금 따는 콩밭으로 해서 응모도 해도 되고, 오늘은 지금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이 이제 곧 마감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금따는 콩밭 그루터기. 널따란 들판 위에 눈부신 마음의 쌀, 농부의 가슴 가득 웃음꽃 피어나고, 잘 익은 곡식 나달들 어화둥둥 철시고,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우리 풀빵구리님, 이인환님, 물안개님, 4237님, 그리고 그루터기님의 작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부배님의, 128번째 교정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부배님이 128, 우리 풀빵구리님이 129. 두 분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달리고 있고요. 역시 1위는 아직, 우리 4237님을 못 따라잡고 있습니다. 1위가 159편, 2위가 4237님이 159편, 우리 불빵구리님이 129편, 그리고 김부배님이 128편으로, 3등. 자, 2등이 불빵구리님, 1등이 지금 4237님,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놀랍죠. 예, 놀랍죠.
우리 레빈 유고님 이제 오셨네. 아, 지금 지각해서 걱정이 됐어요. 혹시 아프나 아프지 않나 그랬더니 넥타이 박물관에 다녀왔대요. 아, 넥타이 박물관도 있나요? 예. 우리 4237님이 그림 색채 감각 완전 힐링 된다고. 눈이 번쩍번쩍. 아, 요거 그림? 그림? 그림이 좋아요? 예, 그림이? 예, 그림이 이뻐요? 예, 그림? 예, 이쁘죠? 예, 그림이 이쁩니다. 예, 그림이 이뻐요. 예. 하나 더 보여주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예, 이쁘죠? 예, 이쁘죠? 힐링 됩니까? 힐링 된다고. 이쁘죠? 자, 그러면 우리 김부배님의 128번째 교정작품 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우리 풀빵그리님이 열심히 성실히 있으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새긴다. 아,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우리 풀빵구리님이 책 선물이 제일 행복하다고. 예. 우리 그루터기님의 도전 짝짝짝 4237님이 칭찬해 주셨고, 예, 우리 레빈유고님이 예, 책 선물 받고 왔다고. 아, 물안개님이 그루터기의 시가 고향의 전경이 그려지고 있다고. 예. 자, 우리 풀빵거리님은 제목도 너무 좋다고 우리 그루터기님 예, 칭찬해 주셨네요. 야, 자, 그러면 김부배님 지금 자리에 계시죠? 예. 자, 오늘이 이제 다 끝났나요? 예, 오늘 이제 교회 부흥회가 다 끝났나요? 예. 그동안에 엄청 새벽기도 부흥회 사업 막 바쁘셨다고. 예, 근데 이제 오늘 끝난대요. 오늘 다 끝났대요. 예, 내일부터는 조금 한가하시다고. 예. 자, 김부배님의 128번째 시 도전작품입니다. 자, 고운 봄 향기 한가득 바람에 실어 예,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데 바람조차 숨어 뛰고 버려. 안타깝지만 연분홍빛 달콤함은 무뎌진 감성에 숨결 내려앉아 애틋한 에 여기 지금 뭐 이게 아 그죠 자 아, 숨어 안타깝지만 연분홍빛 달콤함은 무뎌진 감성에 숨결 내려앉아 애틋한 추억 자락 펼쳐진 홀로 뛰고 된 마음 외로워지네 창공엔 눈부시도록 그리움빛 얼키설키 얼키설키 한 단어니까 붙여주고 끝없는 가슴밭 얼레빛 걸쳐놓고 긴 한숨 쉬네 사랑의 여운 품고 하얗게 지새워 펼쳐진 아슬한 내면에서 꿈밭줄 하나 따뜻한 사랑의 마법처럼 애틋이 이렇게 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향기, 고운. 고운은 안 해도 봄향기 자체가 곱잖아요. 얼키설키. 왜 이해가 줄여져? 자, 고운은 안 해도 봄향기 자체가 고우니까. 예, 봄향기 한가득. 여기가 일행, 그 다음에 바람에 실어 이행,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데 여기까지가 1년. 1년, 1년. 그 다음에, 바람조차 숨어버려 안타깝지만, 네. 네. 요거는, 안 해도 되겠죠. 연분홍빛 달콤함, 바로 들어가요. 연분홍빛 달콤함이, 그 다음에, 숨결에 내려앉아. 예, 네. 숨결에 내려앉아. 연분홍빛 달콤함이 숨결에 내려앉아. 예. 무뎌진 감성의 숨결에 내려앉아. 연분홍 달콤함이 무뎌지는 할 필요 없겠죠. 그냥 감성의 숨결에 내려앉아요. 내려앉아가지고,
내려앉아, 내려앉아. 그 다음에 애틋한, 애틋한, 애틋한 추억자락, 추억자락. 펼쳐진 그랬는데, 펼치네, 펼치네. 여기서 끝내주고. 연분 옥빛 달콤함이 감성의 숨결에 내려앉아. 애틋한 추억자락 펼치네. 좋죠. 예. 네. 좋죠. 예. 네. 그 다음에, 아, 펼쳐지는 게 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가, 홀로 된 마음 외로워지네. 그리운 빛. 창공엔 눈부시도록. 그냥 그리운 빛 얼기설기로 바로 들어가는 게 어때요? 예, 바로 들어가 버려. 예, 바로. 자, 그리운 빛 얼기설기. 끝없는 가슴밭. 가슴밭에. 가슴밭. 가슴밭 올레빛에 걸쳐 놓는다 그랬는데. 가슴밭. 끝없는. 끝없는 가슴밭에. 끝없는 가슴밭 얼레빛에. 그러면 그냥 끝없는은 놔두고 그냥 아, 그리운 빛 얼기설기 가슴밭 가슴밭트 얼레빛에 가슴밭 얼레빛에 걸쳐놓고 좋죠. 긴긴 긴긴을 하나 더 넣고 긴긴 한숨 쉬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해서 해도 되죠. 자 여기가 3년 예 네, 마무리 사랑해요. 사랑을 넣지 말고 예 네, 그냥 여운 품고 여운 품고 하얗게 지새워 좋고요. 그 다음에 아, 펼쳐진 여기 이거 추억자락 펼친 애가 있으니까 예, 여기 펼쳐진 하지 말고 예, 아스라한 내면 아스라한 내면 내면 여놈을 아, 아시아란 내면 여놈을 어떻게 꿈밭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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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스란 내면 요거를 꿈밭줄에 사랑의 마법처럼 하지 말고 꿈밭줄에 마법처럼 매달아 매단에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1년은 아, 1년 그다음에 2년 3년 4년 이렇게 이게 시다. 자, 시. 자, 범양기 한가득 바람에 실어가지고 그대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연분홍빛 달콤함이 감성의 숨결이 내려앉아가지고 애틋한 추억자락을 펼쳐요. 예, 애틋한 추억자락을 펼쳐요. 애틋한 추억자락을 펼쳐요. 그 다음에 그리운 빛 얼키설키 가슴밭 얼레빛에 걸쳐놓고 가슴밭 얼레빛 가슴밭트 얼레빛 가슴밭트 올까 가슴밭에 얼레빛에 걸쳐놓고 긴긴 한숨 쉬네 예. 여운 품고 하얗게 지새워 아스란 내면 꿈밭줄에 마법처럼 매다네 좋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게 이번에 아, 이 시집이 되고, 이제 이 3시집에 이걸 넣으면 되겠죠? 예, 되고, 이번에 이제 김유정 문학상에서는, 아, 요거를 말이죠. 김유정 문학상에서는, 자,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 아, 요거에서는 시니까, 시 두 편, 시 두 편 응모를 하는데 요 제목을 말이죠. 제목이 제목이 말이죠. 밤 꿈밭줄이 있으니까 밤이 조금만 잘 넣으면 이런 작품이 잘 넣으면 예, 예, 잘 넣으면 이런 시가 있어요. 아, 이런 그 밤이 잠이가 아니라 밤이 조금만 잘 넣으면 이렇게 밤이 조금만 짧았다면 그런 말이겠죠. 그렇죠. 예,
지금 김유정의 작품인데, 이렇게 붙여도 시가 될것 같아요. 예. 봐봐요. 봄이 조금만 잘라뜨면 이렇게 봄향기 한가득 바람에 실어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데, 예, 됐죠? 밤이 조금만 잘라뜨면 그대에게 전하고 싶어. 봄향기 한가득 바람에 실어가지고. 그 다음에 밤이 조금만 잘라뜨면 연분홍빛 달콤함이 감성의 숨결이 내리앉아 애틋한 추억 자락 펼치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움빛 얼키설키 가슴밭에 을레빛에 걸쳐놓고 긴긴 한숨 쉬네. 예. 그리고 여운 품고 하얗게 치세워 아슬한 내면 꿈밭줄에 마법처럼 매단해. 예. 제목과 딱 어울리네요. 예. 제목과 딱 어울립니다. 김효정 기억하기 문학상 밤이 조금만 잘라뜨면 여기다가 이 시를 또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우러지는 거 한번 봐봐요. 자, 갑니다. 잠깐, 지금 59분이에요. 59분이니까 추천 안 하신 분들은 추천하시고, 넘었네. 자정돼 버렸네. 자정돼 버렸어요. 방금 점검했어야 되는데. 예. 자, 우리 4237님이 맨 먼저 해주셨고, 예. 우리 물안개님 두 번째, 0715님 오셨네? 0715님 세 번째, 김부배님 네 번째, 풀빵구리님 다섯 번째, 예. 레빈65님, 인화님, 플라벨님, 네, 해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같이, 같이 검토한 김부배님의 교정본이 이제 시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에서는, 밤이 조금만 잘랐다면, 이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했으면 좋겠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조금만 잘랐다면 김보배 봄향기 한가득 바람에 실어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데 연분홍빛 달콤함이 감성의 숨결에 내리앉아 애틋한 추억자락 펼치네. 그리움빛 얼키설키 가슴밭에 얼레빛에 걸쳐놓고 긴긴 한숨 쉬네. 여운 품고 하얗게 치세워 아슬한 내면 꿈밭줄에 마법처럼 매단해.
네, 늦게 오신 분들 오늘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에서 꼭 알아야 될 거 아무튼이 틀리고요. 오른쪽 아무튼이 맞습니다. 하였더니 하하하한데 하하였더니 틀리고 하여튼이 맞아요. 예, 이 두 개만 튼튼이고요. 나머지는 어떻든, 그렇든, 이렇든, 저렇든, 아무렇든 이렇게 요건 다 튼이에요. 아시겠죠? 예, 요거 구별해 두세요. 아무튼하고 하여튼만 튼이고 나머지는 든, 어떻든, 그렇든, 이렇든, 저렇든, 아무렇든 다 든이다고. 예. 아시겠죠? 요거 꼭 암기해 두세요. 이거 많이 틀려요. 예, 많이 틀리니까. 다시, 아무튼, 하여튼, 아무튼, 하여튼은 튼이고, 그 다음에, 어떻든, 그렇든, 이렇든, 저렇든, 아무렇든은 든이고, 예. 기억에 뒀어요? 기억에, 한번 지나가면 67년간 안 돌아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갑니다. 자, 마무리죠. 자, 우리, 글 교정 코너에서, 우리 김부배님 거, 또 풀빵구리님, 김부배님의 128번째, 우리 풀빵구리님은 129번째, 인화님은 96번째, 물안개님은 69번째, 우리 4237님은 159번째, 예. 구루터기님은 19번째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자, 마무리. 오후가 역시 윤선도 우리의 시조의 달인 윤선도의 오후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가 윤선도 내 벗이 며칠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기독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못하리. 구름빛이 좋다나 검기를 자주한다. 바람소리 막다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좋고도 그칠 리 없긴 물뿐인가 하노라. 꽃은 무슨 일로 피어서 수이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편치 않을 손 파이뿐인가 하노라. 도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입지건을 소라 너는 어이 눈소리를 모르는다. 구천에 뿌리 곧은 줄 크로아야 아노라.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식이며 속은 어리 피었는다. 저렇고 사시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하니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예. 좋죠. 자주 봐도 좋죠? 예, 자주 봐도 좋습니다. 자, 마무리. 우리 황진이, 우리 대선배, 시조의 달인, 황진이 대선배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두레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하던 고비고비 펴리라. 예, 이쁘죠? 우리 대선배의 시를 보니까 좋죠. 예. 오로라님도 대단하다고. 예. 우리 4237님이 입체 그림이 멋지다고. 예. 우리 물안개님 대단하다고. 우리 플라벨님이 칭찬해 줬고요. 플라벨님, 풀빵구리님이 오 좋아요. 오우가가 좋다고. 레빈유고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비워지는 여백의 미가 건축의 본질, 부동산이 아닌 문화 전문가의 시선을 새롭게 배웠다고. 아, 오늘 다녀온 소감. 네, 그래요. 우리 레빈 유거님은 뭐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니까 좋아요. 네. 4237님, 오로라님, 우리 처음 인사해 슈. 자주하니 좋다고. 풀빵구리님, 황진이 꿈속에 나와서 업고 갈 정도라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예. 네. 예. 4237님, 수고하셨다고. 네. 물안개님, 부끄럽다고.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플라벨님, 풀빵구리님, 인화님, 네, 구루터기님, 생부다님. 우리 생부다님은 다 건강 회복했나요? 예. 레빈유고님, 걱정했습니다. 늘 지각해서. 예. 앞으로 지각하지 마세요. 그리우니까. 그쵸. 오호사님, 다 기다리잖아요. 예. 오호사님, 전주아씨 건강하시고,
또 물안개님 꼭 시집 내시고 예, 아, 등단도 하시고 김부배님 이제 바쁜 일 다 끝났다고 하니까 이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찍 오시겠죠? 자, 0715님 끝까지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정님 오늘 아, 박태근 문학관에 오늘 들려주셨는데 아, 오늘 그 최세한님 시암골님하고 어, 이호준 어, 우리 웅건님하고 어, 그리고 아정 김영순 시인님이 이렇게 박태근 문학관에 들려주셨어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기정떡도 해주시고 아, 오렌지도 어, 갖다 주시고 예. 많이 많이 행복했습니다. 감동의 예, 감동이었어요. 오로라님,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별풍선을 쏴주신 인화님, 아정님, 풀빵구리님, 플라빌님, 0715님, 물안개님, 김부배님, 아, 레빈유고님, 그리고, 예, 꿈고백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별풍선을 쏴주신, 시교정료 별풍선을 쏴주신 인화님, 풀판구리님, 그리고 물안개님, 그리고, 우리 오우상형님도 쏴주셨네요. 예, 4237님, 그리고, 구루터기님, 김부배님, 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로 늘어날게요. 그리고 6월까지 꼭 문학상을 타게 될게요. 믿습니다. 네. 여러분 편히 쉬시고 그러면 이제 오늘이 금요일 끝났으니까 월요일날 밤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예,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